여러분들 부릅니다. 제가 최근부터 머레이나 술카투스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가드 태즈메니아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직접 호주에 가서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계획까지 많이 세워놨었는데 아쉽게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가면 될 것 같고 요즘 근래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 겸사 번식이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리를 입양을 해왔는데요. 짜잔, 이 친구는요 볼케이노라고 해가지고 담수가재예요. 그러니까 일반 물에서 민물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. 보면은 굉장히 우람한 집게를 가지고 색깔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반려동물로 많이 기르는 가재 중 하나입니다. 저희 알바 친구가 한 마리 치가재를 줬는데 이 얼떨결에 이렇게 키우다 보니 커졌고 그 친구는 군대 가버렸죠. 근데 우선은 여긴 수컷이 있고 여긴 암컷이라고 해서 제가 또 이 친구는 또 입양을 했습니다. 사실 여기 더듬이도 거의 절단이 돼 있었고 지금 현재도 다리가 한두 개가 지금 이상한데 다리도 두세 개가 멀쩡하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성체급으로 처음에 입양을 해와서 아 번식을 해야겠다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제가 탈피를 한 두세 번을 시키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번식을 가능한 사이즈가 됐습니다. 좀 얘기가 좀 달라서 좀 속상했어요.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. 우선은 제가 암수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. 암수 구분을 해봅시다. 친구야 미안하다 잠깐 이동하자. 오 뭐야 CRS. 오 여여여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? 오 들어가. 천천히 해야 됩니다. 천천히 빠르게 하면은 스트레스. 자 우선은 이 친구는 수컷 성체입니다. 사이즈는 더 커질 건데요. 이야 잠깐만요. 자 이렇게 잡았죠. 그러면 여기를 봐야 되는데요 맨 아랫다리를 보시면 좋습니다. 수컷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랫다리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정관이고요. 이 부분이 있어야 수컷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 동그랗게 보이시죠? 양쪽에 뺀 끝에는 이 부분 딱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이 있어야 확실하게 수컷인데요. 여기 부분에 살짝 보시면 동그라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뭔가 빛에 반사되는 어떤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이게 정관입니다. 이게 수컷의 특징이고요. 문제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. 집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이제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걸 떼버렸습니다.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친구를 암컷으로 데려왔는데 집게가 어마무시하게 커요. 우선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. 하지만 한번 봅시다. 차단 가재 채집. 동물의 숲 가재를 잡았다. 우선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싸납기 때문에 제압을 잘해야 돼요. 이렇게 자 이제 배를 한번 까봤어요. 자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아래 맨 아랫다리 이 동그란 부분 정확하게 보이죠. 우선은 이 친구가 암컷으로 데려왔는데 수컷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더더 놀라운 것은 아래에서 세 번째 다리 한번 보시겠습니까? 바로 이 부분. 이 부분이 바로 산란공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이 있어야 짝짓기도 하고 산란도 할 수 있는 건데 헐. 지금 이 친구가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충성입니다. 확실하게 보셨죠? 보통 이런 친구들은요 암컷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컷의 기능만 할 수 있는데요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요. 뭐 여러분들도 뭐 가재를 뭐 이렇게 중성이 있다는 건 지금 사실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그렇다고요. 어쨌든 오늘 우리 멘티스 친구들도 암수 구분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.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못 잡았다 너. 멘티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 여기. 여기. 옳지. 옳지. 어둠으로 사라져. 어쨌든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더 암컷을 구해서 번식도 한번 해보고 이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상 안녕.